제가 왜 이거 들고 나온 줄 아세요? 저알것 같아요. 왜요? 갑자기 귀여워지셨어요. 네. 제가 그 소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풋풋한 사랑도 해보고 싶고요. 또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막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드시면 아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꾸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또이 뱀띠 분들이 이제 올해 작년에 삼재가 들어와서 올해 안년삼 내년에 나가는 삼재 뱀띠 분들이 안 좋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힘과 연결을 가지시고 올해는 잘못하면 병원 신세도 질 수가 있어요. 아플 수전도 오고 또 금전도 풍파가 많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뭐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제가 오로라 공주가 오늘 그래도 뱀띠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예쁜 선녀 부채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뱀띠 분들이 제자분들도 많습니다. 33살의 뱀띠의 1월의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바야흐로 재물이 이득이 생기고 하는 사업마다 바쁘고 또는 빨리 진행되면서 약간의 횡재수도 있대요. 미혼자는 훌륭한 배필을 만나 운이 좋을 수 있고요. 결혼을 성사할 운도 있어요. 그럼 뭐 1월달은 정말 만사형통의 달이네. 재산운은 좋으나 본인이 친구나 형제로부터 재물에 손실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재산을 뺏긴다는 결국은 차형이나 보증을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세요.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제가 곤욕을 치르거나 관제수, 구설수도 따를 수 있어요. 사업의 확장이나 또는 신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아, 잘못하면 불리해져요. 결국은 돈을 까먹을 수도 있죠. 실패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 상태를 고수한다면 그건 득이 될 수가 있고, 그냥 제가 이거나 저거나 막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겠지만 분명히 실패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면 돈이나 여자 문제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또는 관제수, 또는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이혼 수도 있으니까 남편분들은 항상 조심. 우리 조피디님하면 발음 같은 거안 피시죠? 예. 발음 피시면 제가 금방 압니다. 네.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면 귀인의 도움도 있고요. 소망하는 꿈, 그러니까 성취할 수 있는,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운이래요. 문서운이 좋으나 사업하시는데 이렇게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은 일마다 순조롭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돌다리 두들겨서, 아,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저희가 꼭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시면 실패 수는 없다. 여자의 경우는 혼담이 성사되거나 또는 배필을 만날 시기래요. 저도 배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강을 사주는 가진 사람은 윗사람으로부터 부모와의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문서로 인해서 고충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조심. 77년 정사생 45살의 뱀띠의 2021년도의 운세입니다. 1월의 운세예요. 바야흐로 재물이 이득이 생기고 뭐 사업하는 것보다 바쁘고 또는 약간의 뭐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득도 생기고 또는 뭐 혼사 같은데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친구로 형제로 인해서 뭐 재물의 손실도 있으니까 조금 약간은 차용증 보증 도장 사인 특히 조심하십시오. 사주에 재성이 2개 이상이면 돈과 여자로부터 곤욕을 치른대요. 그러니까 사주에 이렇게 안 좋은 뭐 백호살 내지는 뭐 예를 들어서 도화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살이 많이 있는 분들은 저희 같은 선생님한테 꼭 푸세요. 그래야 자기가 곤욕을 치르거나 또는 망신수 같은 걸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건 결국은 제 상황 판단, 판단력에 의해서 잘못되고 잘 되고 판단 오니까 미스. 그렇죠. 판단 미스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또는 그 확장으로 이득을 볼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동업은 불리합니다. 동업을 하지 마십시오. 자, 2월의 운세에서 남성이면 돈이나 여자로부터 시비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망신 수도 있으니까 남자분들은 정말 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열리면 귀인에 그 도움도 있대요. 소망하는 일도 이루어지고요. 문서운이 좋대요. 그러면 사업하시는데 이득도 볼수 있고 또그 귀인으로부터 뭐 제가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시기예요. 그럼 시기 자체가 저한테는 좋은 시기죠. 여자의 경우는 혼담이 오가고 또는 남자가 생기려. 제가 이때였으면 좋겠어요. 혼담이 오갈 수도 있대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꼭 여러분께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거짓말 여기 여기서 못하니까요. 평생 가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중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엄두께로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신강한 사주를 가진 사람은 윗사람은 부모로부터 뭐 마찰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언행 조심, 행동 조심하십시오. 이게 이제 뱀띠의 57이면 이제 이게 마지막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건데 뱀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강성이에요. 좀 차가워요. 뱀띠 분들은 말이 좀 없으시고 차가운 분들이 많아요. 냉정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냉정하면 그만큼 보시는 그런 사물이나 시야는 정확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패수는 거의 있어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뱀띠 자체가. 그리고 남한테 의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보면 성향을 보면. 그리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뱀띠 분들을 가진 분들을 남편으로 두면 저는 좀 여자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띠별이나 생월생시는 틀려서 뭐 궁합을 봐야 되겠지만 이 뱀띠 자체가 강성이 있고 차가워요. 뱀띠 자체가. 그래서 뭐 집에 들어와서 대주님이 말도 잘 않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식구들을 사랑하는 큰 마음. 우리 저 피디님도 아기가 곧 탄생하니 정말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 피디님도 책임이 무겁죠? 아 그리고 피디님 제가 처음에 우리 조 피디님을 만날 때보다 지금 올마이티 TV에 정말 새로운 분들 또 너무 젊고 예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저는 솔직히 흐뭇해요. 제가 처음 유튜브 이 올마이티 TV를 찍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세대교체가 된 느낌이어서 제가 사실 올마이티 TV는 제 거는 안 봐도 올마이티 TV를 가끔가다 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되게 다양해지셨고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정말 정말 반가워요. 제가 오로라가 좀 늦게 유튜브는 찍었지만 우리 젊은 정말 예쁘고 똑똑하신 제자님들이 많이 나와서 이 오로라가 흐뭇합니다. 65년 을사생 57살 뱀띠의 2021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의 운세예요. 제가 조금 잔소리가 있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이 오로라가 말할 때 조금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요. 또 뱀띠 운 자체가 나쁠 때는 좀 조심하시고 제가 항상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운은 따를 때가 있고 조심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삼재가 걸려도 다 나쁘진 않지만 생월생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말 제가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나는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오로라는 왜 좋게 말하지? 그건 그분을 위한 이 운세가 아니라 보편 이 구독을 보시는 모든 뱀띠의 57살짜리 뱀띠의 운세를 보기 때문에 그건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내가 죽을 만큼 힘들게는 안 만들거든요. 신은.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희 같은 선생님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월의 운세입니다. 바야흐로 재물에는 이득이 생기고 또 사업은 바쁘고 사업이 바쁘다 보면 건강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미혼자는 훌륭한 패피. 결혼이 성사될 운이 있대요. 57살 혹시 뱀띠분이 총각이시라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한번 선을 보고 싶어요. 재산운은 좋으나 본인이 친구나 형제원으로부터 재물에 손실이 잇따르니 나중에 발등 찍을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2월의 운세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곤욕을 치른대요. 나서지 마세요. 그리고 오지랖 좀 넓지 마세요. 오지랖이 넓으면 결국은 항상 제가 손해를 봐요.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 사업, 사업장 이전 등은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유리한 게 아니고. 현 상태를 고수,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것이 재물 손실을 막는 길. 지키는 법이죠. 네. 남성이면 돈이나 여자로부터 시비수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결국은 2월 달의 운세는, 1월 달은 괜찮아요. 2월 달의 운세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월의 운세입니다. 운이 순조롭게 풀리면 귀인의 도움도 있고 소원 성취를 이루는 운이래요. 3월달은 좋네요. 문서운이 좋은데 사업간의 이득을 보는 일도 있지만 일마다 순조롭게 조금씩 그러니까 고진감래라 있어요. 분명히 사업가 분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은 분명히 고진감래가 있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실패 끝에 성공이 있고 또 성공 끝에 실패도 있습니다. 그걸 잘 정말 슬기롭게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노력한 만큼 대가는 있는 거고요. 다 죽는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19에 정말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서 돈 버는 사람도 많거든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하면서 남들은 뭐 잘 된다고 해서 거기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돌다리를 두들겨 가십시오. 여자의 경우는 혼담도 오갈 수 있고요. 배필을 만날 수 있대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는 사람으로 윗사람으로부터
부모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항상 언행 조심. 또 문서로 인해서 문서에 고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 그건 결국은 뭐냐면 뭐 이렇게 사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친구나 누구한테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라라 공주는요, 누가 아쉬운 소리를 하면요, 그걸로 거절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도 저는 신의 제자고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돈을 까먹을 때는 아, 이때는 까먹을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빨리 마음을 접어요. 그래서 제가 좀 쿨한 편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은 오라라한테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